저거 다 지금 서서 드시는 거예요. 저 뒤에. 유바가 뭐야? 유바는 두부 이렇게 만들 때 껍데기 이렇게 좀 뜨는 거 뭔지 알아? 응. 오, 저거 맛있지. 아, 저게 유바구나. 저게 유바. 하나하나 다 저렇게 말려, 저거를. 유바가 원래 교토에서 생긴 음식이니까. 하이! 네, 또 유바치즈 2つ 또 시림프 또 이거? 네, 마요네즈 에비마요 또 타코네기 사쿠레 1つ お願いします. 어? 이런 모습 칭찬해요. 아, 그럼요.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네, 튀기면.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맛있겠다.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어. 따뜻해도 맛있고. 하이!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주문 받자마자 바로 튀겨주시니까. 원래 두부가 튀긴 맛있잖아요. 콩 기름을 굳힌 거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먹는다. 섞어요. 왜 무슨 맛이에요? 코평수가 넓어졌는데요? 우와! 겉대가 엄청 쫄깃해. 살짝 핫바 느낌이에요? 핫바인데 겉이 두부 껍질이라서 좀 식감은 재밌는데 안에 맛이 고소하니까. 유나 씨도 2주 전에 저거 드셔보셨다면서요? 네. 저지 똑같이 저 집에서 먹었어요. 네. 정말 야들야들한 지금 맛 갓 튀겨낸 그 어묵의 겉에 바삭한 피의 고소함이 돌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운 스크램블 액 같은 식감인데 두유 향이 나는 고소한 거거든. 요거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유바도 맛있는데 튀겼으니. 이거 왜 뒤져서 먹는지 알겠다. 그치? 왜냐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핫바야. 난 다음 거 가볼게. 오, 파 향이 확 나. 그래?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근데 유바 치즈가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넘버원이 제일 맛있어. 역시 넘버원이 랭킹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빨리 그 다른 우리 빨리 다음 가자. 그래, 이제 좀 단 거를 먹어보자. 좋아. 가자. 바로 옆이라고?